밑에 폭포 거의 수심은 거의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없다 믿음 왔다는 강원도 철원군 건남면 6단리에 있는 높이 1057m의 복계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계산에는 매울대 폭포가 있습니다. 매울대 폭포의 위패는 내울대가 있고 폭포의 높이는 30m 정도 됩니다. 매울대 폭포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매월당 김시섭이 이곳에 언둔 생활을 하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매울대 폭포 아래로 해서 원골과 청소골이라는 두 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개의 계곡을 탐방하고 매월대 폭포와 그 위에 있는 냉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계산의 매월대 폭포와 원골과 청소골을 쭉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월대 폭포, 순환 폭포를 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쭉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내가 나오네요. 복계산입니다. 복계산 철원이고요. 복계산의 매월대 폭포와 원골과 청소골을 탐방하는 길은 매월 산장에 주차를 하고 복계산으로 20분 정도 오르면 되겠습니다. 아, 매월대 폭포에 대한 안내가 쭉 나와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찬탈에 빛분한 나머지 관직을 부리고 일대 산천으로는가하여 소일하던 곳으로 복계산 기석 해발 595m 산정에 위치한 깎아 세운 듯한 40m 높이의 청암 절벽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삼거리죠.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이제 복계산 올라가는 쪽 폭포 있는 쪽이 왼쪽이고요. 여기 또 작은 계곡이 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영할 수 있는 계곡은 아니고요. 길도 있고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건너가지고 이리 올라가면은 아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아 계곡도 괜찮네. 그런데 계곡에 물이 적어요.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m 정도 올라가야 된다. 지금 왼쪽에 있는 원골길을 택해서 야영장이 있는 매월대 폭포로 곧장 올라가는 길이며 오른쪽은 청소골의 길이었습니다. 네, 복계산 올라가는데 계곡이 있는데 아주 좁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요. 도로는 잘 만들어 놨네요. 네, 복계산 계곡인데요. 아주 좁아요. 네, 여기 물 흐르는데 있긴 있네요.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원골의 계곡은 아주 좁고 수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은 아주 찹니다. 아 여기서 매월대 폭포는 이쪽으로 가나 봅니다. 여기 캠핑장이에요. 캠핑장도 있고요. 매월대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네요. 계곡에 물이 조금씩 흐릅니다. 여기 캠핑장이 되어 있고 또 매월대 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골로 오르는 길에 이렇게 큰 야영장이 있습니다. 울창한 숲을 사이에 만들어진 야영장은 정말 아주 여름에 시원할 듯 합니다. 대부분 데크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야영장 이곳 건너편에 관리실과 샤워장, 화장실이 동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계곡을 탐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야영장을 살펴보지는 않고 멀리서 촬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오르는 길에는 이 기가 긴 계곡이 나옵니다. 사실 원골로 쭉 이어지는 계곡은 이 야영장을 지나서 매월대 폭포가 나오는 곳까지 전부 이끼 계곡입니다. 그만큼 냉천이고 찬 계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아주 시원합니다. 냉장고가 굳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계곡에 들어가면은 물놀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이곳은
야영장이 있는 곳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관리동이 보입니다. 샤워장과 화장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캠핑장 위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또 갑니다. 아, 길이 좋지 않네요. 이제 표지판이 놉니다. 매월대 폭포라고. 아, 계곡이 이제 시원합니다. 환기가 확 갑자기 뜨네요. 석기 차가지고 미끄러워요. 아, 여기 가재 같은 게 많겠다. 여기. 완전히 그냥 숲이에요, 숲. 계곡에 있는 나무와 바위가 전부 다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하고 똑같은 색깔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냉천의 특징입니다. 시골에 있는 짙은 계곡의 물 같은 거 있죠? 그런 물이에요. 아, 조용하고 시원합니다. 근데 폭포까지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물소리 들리죠? 잔물결이에요, 잔물결. 위로 쭉 올라가면 되네요. 아, 산을 한참 올라왔는데요. 저 앞에 뭔가가 보이는 듯 합니다. 바로 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골대 폭포. 물보라가 치네요. 여기에 넓은 너럭바위가 있어요. 엄청 넓어요, 여기. 자, 여기가 계곡입니다. 저 위에 폭포가 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아, 조금 이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관이네요. 아, 여기서 다 보여요, 보이기는. 계단을 중간중간 떨어지네요. 세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자, 매월대 폭포가 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습한 곳이네요. 그리고 시원합니다, 일단. 거의 다 와가요. 아,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고요. 아, 여기인 것 같습니다. 매월대 폭포.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커다란 바위가 감싸고 있네요. 매월대 폭포. 해발 595m고요. 조금 이따 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물보라가 엄청나게 칩니다. 아, 일반 폭포하고 틀리고 물보라가 그냥 갈라져가지고 밑에 폭포의 수심은 거의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폭포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래에서만 계속 폭포를 봤는데, 아, 물에 다 젖었네요. 그 덥던 게 다 날아가 버리고 폭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사진 촬영하기도 힘들어요. 올라가는 길은 있기는 있네요. 폭포는 저 아래에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오, 바위 보세요. 아, 위쪽으로 가야 될 듯.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네요. 여기 계곡이에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폭포 위쪽을 오기가 만만찮아요. 여기가 폭포 위의 계곡인데요. 아, 계곡을 해서 조심조심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폭포 위쪽에 있는 냉천입니다. 아, 차가워요, 차가워. 폭포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조심조심 내려가 보기는 한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가 폭포 위쪽입니다. 위 상부. 상부에는 조용해요. 여기 바로 위에요. 완전 냉천인데 조용합니다. 바로 여기 아래가 폭포예요. 여기 내려올 때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엄청난 물보라를 갖다 생성합니다. 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 이어지는 데가 계곡이고요. 이제 폭포 상구를 보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까 밑에서 본 그 바위예요. 바위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엄청 멋있네요. 아, 여기 여우털이 있어요. 여우, 여우똥이 있고 여우가 여기 산다더만은 진짜 흔적이 있네요. 이 폭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요 계곡 내려가는 길이고 요 폭포 가는 길이고. 아, 근데 그 바로 위에 여기에 여우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리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데크길이 쭉 했고 밧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요 길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오늘은 산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철원군 건남면 육단리에 있는 복계산의 네, 매월대 폭포를 찾았습니다. 매월대 폭포와 이어지는 원골과 청속골의 계곡도 함께 탐방해 보았습니다. 매월대 폭포는 매월대 옆에 30m의 폭포가 쏟아지는 시원한 냉천이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